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귤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을 훨씬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와 귤에는 다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특히 감기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고구마와 귤을 이용한 고구마 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고구마를 씻어줄 건데요. 이 고구마 구이는 껍질이 있게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일단 이런 거만 좀 벗겨주시고요. 살살 국물로 이렇게 좀 이상한 것만 살살 벗겨내시면 돼요. 자, 물이 끓습니다. 고구마 넣으시고요. 20분 찔 겁니다. 자, 약간 덜 익었어요. 저희가 이걸 한번 다시 조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가운데에 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완전히 식혀줄 겁니다. 자, 이제 고구마가 다 식었어요. 그래서 잘라볼 겁니다. 1cm 정도로 잘라주세요. 껍질하고 같이 먹어야 좋다고 그래서 제가 껍질을 한 것도 있고, 이걸 구워놓고 나면 껍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쁘고 미운 게. 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세요. 마탕은 기름에다 튀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먹였어요. 손님이 오셔도 이렇게 해서 주고, 손님 오신다 그러면 미리 다 준비해놨다 구워서 딱 귤청만 얹어서 내면 되거든요. 근데 귤청뿐이 아니라 사과청도 좋습니다. 사과하고 생강 섞어서 청당 부셨다가 그 건지까지 다 올려주셔도 돼요. 저도 오늘 귤청 건지까지 올릴 거거든요. 자, 요렇게 됐을 때 뒤집어 주세요. 보이시죠? 노릇노릇. 요렇게. 자, 이제 다 됐으니까 불 꺼주세요. 요거 옮겨주세요. 자, 그릇에 담겠습니다. 자, 이 위에다가 감겨주세요. 마탕보다 만들기는 쉽고 또 기름에도 튀기지 않았습니다. 고구마 구이 드세요. 자, 고구마가 귤청을 하나 올림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찝어서 충분히 끓여주세요. 우리 넣자마자 맛있으세요? 향! 먹어봐! 웃음밖에 안 나오지 않아? 사과 청이나 사과 잼이나 그런 걸 올려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구마를 소화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이게. 근데 사과나 귤에는 펙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구마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귤청, 사과청, 하다못해 사과를 쓸어서, 귤을 쓸어서 이렇게 같이 먹는 것조차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이 안 되시면 졸여서라도 얹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